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자 조교현입니다. 지금부터 GTQ 2급 자격시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3의 시험 문항별 기능 익히기 중에서 기능평가 두 번째 사진 편집 기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기 익히기 중에서 첫 번째 문제, 레이어상의 전체 이미지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죠.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여서 자, 현재 우리가 사용할 챕터 2 안에 있는 예제 중에 노트.jpg 그리고 주사위.jpg 두 개를 컨트롤을 눌러서 함께 선택하여 열기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사위를 먼저 이렇게 활성화 시키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커다란 주사위 모양만 가져다가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주사위 모양을 보면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가장 빨리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펜툴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겠네요. 펜툴로 패스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자, 첫 점, 둘째 점, 그리고 셋째 점, 이렇게 각 모서리마다 클릭하여서 다각형 패스를 완성시킨 다음에 패스 패널로 돌아가 워크패스 부분에서 하단에 있는 아이콘 중세 번째, 바로 셀렉션으로 만드는 선택 영역으로 만드는 단추를 클릭하여 주면 패스가 셀렉션으로 선택 영역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되었으면은 여기에서 바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할 것입니다. 에디트 메뉴에 카피를 통해 복사할 수 있었죠? 노트.jpg로 돌아가 복사한 주사위를 붙여넣기 위해 에디트 메뉴에 페이스트 또는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자, 이와 같이 주사위가 이렇게 붙어졌다면은 이제 이동 도구를 가지고 적절히 그 결과물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오른쪽쯤에 하단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자, 주사위가 지금 약간 미색이에요. 색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주사위에 색상을 입혀보는 색상 이미지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 레이어가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레이어 1이라고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미지 보정을 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보정 레이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아이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네 번째 아이콘. 네 번째 아이콘은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 새 채우기 또는 새 조절 레이어 생성입니다. 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정에 관련된 메뉴가 나타나는데, 우리 GTQ 2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보정 레이어는 바로 이 Hue Saturation이라고 하는 색상 명도 채도를 변경하는 보정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어저스트먼트 패널이 확장되면서 휴, 색상, 세츄레이션, 채도, 라이트니스, 명도 세 가지 색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나타나고 하단에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색상화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시험을 볼때 나타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컬러라이즈를 체크해 줍니다. 체크를 해주면 이와 같이 전체가 단색, 한 가지 색상 톤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컬러라이즈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는 색조, 채도가 각각 38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해당 값을 입력해 보세요. 300, Hue, 그리고 Saturation은 80. 자, 이렇게 되면 보라색 계통으로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라이트니스는 보통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컬러라이즈, 그 다음에 색상값을 주어진 값대로 변경 혹은 시험 보실 때는 값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시면 돼요. 자, 다시 레이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로 돌아가서 보니까 슈 세츄레이션이라는 레이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수정하고 싶다면 앞에 있는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아까처럼 어저스트먼트 패널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값을 재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결과물처럼 주사위에다가만 색상을 적용하고 원래 있던 백그라운드 레이어에는 원본 색상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다면 바로 클래핑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핑 마스크를 적용하려면 보정 레이어와 레이어 1 주사위죠. 이 사이를 Alt를 눌러 보세요. 그럼 Alt를 눌러 보시면 주전자 같은 모양이 나타나죠. 이때 두 레이어 사이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배경 레이어는 영향을 주지 않고 레이어 1과 그 위에 있는 보정 레이어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주사위에만 색상 보정이 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고 보정 레이어 슈 세츄레이션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번 레이어 상에서 역시 일부 이미지의 색상을 보정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풀이했던 이미지를 닫고 다시 파일 오픈을 하여서 이번에는 우리가 접시와 수저 이미지를 선택하여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하셨으면 먼저 여기에서 수저.jpg를 먼저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수저를 선택하여 접시로 가져가 붙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는 어떤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하면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 다 되겠지만 가장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배경색이 단색이기 때문에 바로 매직 원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빠르죠. 자, 여기에서 일단 선택하고 상단 톨러런스 값에서 옵션을 변경해 줍니다. 톨러런스 값 허용치라는 부분인데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많은 유사색들을 포함해 주죠. 자, 100으로 선택하고요. 컨티거스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경계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계면, 인접 경계면을 선택하는 옵션이고요. 톨러런스 100으로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수저 부분을 선택합니다. 클릭. 자, 그러면 대부분 선택이 되죠. 근데 여기 수저 안에 있는 광선 흰색 부분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상단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이라고 선택 영역 더하기 옵션을 선택한 채로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안쪽에 빈 부분도 같이 선택이 됐죠? 이렇게 두번 정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수저가 모두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Edit, Copy로 카피를 하고 접시로 돌아가서 Edit, Paste를 눌러 붙여넣기를 해주면 딱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제 이미지를 편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 좌우 뒤집기를 적용할 생각인데요. 그때는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 트랜스폼 혹은 컨트롤 T를 누르면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면 이 상태로 박스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여서 플립 호리젠털을 눌러 좌우를 뒤집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뒤집기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단축키 컨트롤 T를 꼭 외우셔서 빠르게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로 적용은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죠. 이제 색상 보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둘다 색상을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 부분에만 색상 보정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수저만 선택을 해야겠죠. 자, 먼저는 전체를 선택해 봅시다. 이 수저 이미지 전체를 선택하려면 레이어 1에서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을 클릭.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개체 모두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숟가락만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젓가락 부분은 뺄 거예요. 어떻게 빼느냐? 자, 사각형 선택 도구를, 즉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요. 여기 선택 옵션에서 빼기가 있겠죠? Subtract from Selection 선택 영역에서 제외하는 옵션입니다. 선택하시고 이 상태로 화면에서 젓가락 부분을 크게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선택 영역에서 젓가락이 제외가 되면서 숟가락만 선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과물과 비슷한 황금색 수저로 변경하기 위해 우리가 보정 레이어를 실행하겠습니다. 방금 실행했던 것처럼 레이어 패널의 하단에 있는 네 번째 아이콘 클릭하여서 Hue Saturation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컬러라이즈를 하단에서 먼저 체크합니다. 황금색이 되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Hue 색상 부분 슬라이드를 이렇게 우측으로 밀고 Saturation 채도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Hue 값이 50이고요. 자, 50으로 입력해 보세요. Saturation은 70으로 입력하시면 정답과 같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과 값을 보고 스스로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슬라이드 막대를 조절하여 그 값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값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노란색으로 바로 변경을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주사위 때랑은 다르게 이미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보정 레이어를 실행하게 되면 해당 부분만 따로 알아서 보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미지에는 색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였던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따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액자 테두리 만들기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자 테두리 만들기, 실제로 문제 2번, GTQ 2급 문제 2번에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항상 액자를 만들라라는 명령이 나타나고 그 유형도 비슷한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을 우리가 풀이해볼 때 항상 새 파일을 먼저 만들어서 실제 시험장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작업을 할 것입니다. 파일 뉴를 통해서 새 문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폭이 위드가 400, 그리고 높이가 50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본값으로 레졸루션 72 해상도, 그리고 RGB 모드의 컬러는 백그라운드 화이트 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 새 문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파일은, 자, 파일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배경, 그리고 밑에 사람, 또 하나는 헬스, 요세 가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세 개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열기를 눌러주시면, 자, 한 번에 세개 탭이 열리면서 이와 같이 탭들이 쭉 늘어져 있는 것을, 파일이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먼저 배경 이미지부터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배경.jpg를 열고 전체 선택을 하여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Select 메뉴에 All, Ctrl A가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피를 해줍니다. Edit 메뉴에서 카피. 그리고 우리가 만든 새 문서로 돌아가 Edit, Paste를 해주시면 딱 맞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는 우리가 눈금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이드선으로 액자가 될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50픽셀, 가로, 상하, 좌우 50픽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왼쪽에서 50픽셀 부분에 가이드를 선을 만드시고 우측에서 50픽셀 되는 350 지점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상단 50, 그 다음에 하단 50픽셀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가이드로 눈금을 만들어줍니다. 이 규격만큼 우리가 액자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선택도구 중에서 사각 선택도구인 렉탱귤러 마키 2를 선택하고 안쪽 영역을 이렇게 선택하면 가이드가 만들어진 곳 안에 정확하게 선택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반전을 해볼게요. 바깥 부분을 선택해야 하므로 선택 반전을 하실 때는 선택 영역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서 바로 Select Inverse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Select Inverse 클릭하시면 선택 영역이 반전되면서 겉에 부분만 선택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액자 모양으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선택 부분만 레이어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복제는 어떻게 했었죠? 레이어 메뉴에서 New 중에 레이어 비하 카피 또는 Ctrl J 메뉴였죠?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레이어 2가 나타났는데 액자 모양으로 이와 같이 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레이어 2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자, 필터 메뉴로 들어가셔서 문제에서 주어진 스케치로 들어가 이 중에서 바로 워터페이퍼 물 종이를 선택하시고요. 필터를 적용하면 이와 같이 필터 미리 보기나 옵션 창이 뜹니다. 자, 적용된 모습 미리 보기 하시고 바로 그냥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2에 필터를 적용해서 약간 다른 효과가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액자 모양의 레이어 스타일을 더해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여 주시고요. 여기에서 스트로크 선을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옵션에서 크기는, 사이즈는 5픽셀로 설정을 하여 주시면 되고, 자, 컬러 변경합니다. 컬러 클릭하여서 색상 코드 부분에 숫자 2, 영어 2, 그 다음에 숫자 7, 9, 그리고 영어 C, 그리고 숫자 9를 넣어서 파란색 계열로 OK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5픽셀짜리 테두리가 안쪽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레이어 스타일에서 가장 위에 있는 드롭 섀도우까지 적용해 줍니다. 확인하셨다면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액자 부분의 처리가 완료되었어요. 이번에는 사람 모양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jpg에서 사람만 선택할 건데 보니까 배경이 단색이죠. 배경이 단색일 때 아까처럼 바로 매직 원드 2를 선택합니다. 자동 선택 도구죠. 선택하시고 옵션 바에 있는 톨러런스를 기본 32, 기본 값이 톨러런스 값은 32입니다. 그래서 32로 선택하고 컨티거스 체크 해주신 후에 배경 노란색을 클릭하면 배경만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선택 반전을 하죠. 선택 영역 안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서 바로 Select Inverse를 클릭. 선택 반전이 되면서 사람만 선택됩니다. 자,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단축 키를 사용해서 Ctrl C, Ctrl V를 씁니다. 여기서 Ctrl C를 눌러 보세요. 복사가 되고요. 다시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 Ctrl V를 누르세요. 사람이 붙여 넣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이동 도구로 이동해 줍니다. 이동 툴, 무브 툴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살짝 걸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에 아우터 글로우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고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깥 부분에 빛나는 모양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엔터를 눌러 적용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health.jpg를 활성화해서 글자를 붙여 넣겠습니다. 역시 배경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해서 배경색을 흰색 부분을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부분만 남게 되죠. 이 상태에서 선택 반전시키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서 셀렉트 인버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글자만 선택되고 역시 컨트롤 C로 카피, 그리고 이미지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 자, 헬스라는 글자가 붙여 넣어졌다면 결과물처럼 대각선으로 왼쪽 상단에 붙이기 위해 변형을 합니다. 변형할 때 단축키 컨트롤 T를 사용하시고요. 이동하여서 살짝 회전을 넣으시고 이 상태로 배치를 해줍니다. 약간 크기 때문에 Shift를 누르고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조금 작게 만든 다음 다시 한번 왼쪽 가쪽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결과물을 보시면 약 200픽셀까지 가로 부분이 가 있는데요. 그만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크기를 줄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하시면 바로 적용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레이어 패널에서 Add a Layer Style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여서 사이즈는 5로 입력하시고 컬러 색상 부분에서는 숫자 2, 영문 2, 그리고 영문 B, D, F 숫자 8. 자, 그러면 하늘색으로 선택이 됩니다. 푸른색. 이렇게 해서 글자에도 푸른색 계열의 테두리를 둘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OK 단추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제를 따라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진 편집 기초 따라하기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